조경수를 식재할 때는 먼저 정면을 잡는 게 좋고요. 정면은 좀 가장 보기 좋은 면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심이 지금 이 위쪽으로 하나만 솟은 그 머리가 두 개나 세 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 수심이 하나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뒤에도 있지만 요거를 살짝 가려주면은 거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수직이 되게 세우시는 게 좋고요. 또 옆면으로 봐도 어느 정도 직선이 되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상당히 그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는 이런 그 소나무 바크 같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보기도 좋고 또는 이제 흙도 안 날리고 여러 가지 그 미관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 조경수와의 간격도 최소한 한 10cm 정도는 껴주셔야 향후 그 겹치는 부분이 없고 마르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